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 조언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23년 하반기 나에게 올 변화와 행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픽어 카드로 5개의 선택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뽑아보고자 왔습니다. 자, 지금이 벌써 7월이 되었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또 내가 열심히 살고 삶으로 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행운과 변화가 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5장의 카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운이 올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의 선택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선택지를 다섯 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죠. 자, 다섯 개를 다 만들었으니까, 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에 나에게 어떤 변화와 행운이 올까 생각하면서 제가 돌을 올려놓았거든요. 돌을 보셔도 좋고요. 순서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들어갈 거니까, 자, 몇 번째 이렇게 나 행운이 나에게 올 변화는 어떤 거지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자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자, 이 카드부터 해석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이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상태가 이 카드가 지금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뭔가 감정적인 그리고 연애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서로 동업이라든지 뭔가 타인과 어떤 자, 뭘 해볼까, 또 감정을 나누어 볼까, 그런 어떤 상황에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상황이 뭐 현실적이거나 어떤 완전히 예리한 판단을 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시고, 약간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은 그러시고요. 자, 거기에서 변화가 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 나의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는 안정을 보이면서 선택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지금도 안정적이게 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줄 건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뭔가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로 약간은 굳이 내가 그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나, 금전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변화에 대해서 활동적이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또 상처도 같이 따라오는 모습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모두 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는 모두 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적당한 선에서 시간이 한 석 달 정도가 흐르게 되면 이 카드를 보시는 시점에서 석 달 정도가 흐르게 되면 상황은 괜찮아지고 이해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직업의 제한 자체는 변화나 제한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변화 아프면서도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 자, 그렇게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연애의 면에서는 어떤 좋은 감정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도 좋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남성이라면
굉장히 멋진 권위를 가진 능력을 가진 그리고 어쩌면 나만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성분과 인연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카드로 봐서 자 그런데 저의 좋은 카드로 봐서는 이게 지금 좋은 카드입니다. 자 행운의 좋은 카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새로운 것보다는 자 오래된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오래될수록 묵혀지는 어떤 뭔가 여러 가지 것들에 묵혀지는 것들에 대한 장점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약간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가는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굉장히 감정적인 내가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것들의 상황에 처해 있고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의 변화와 그리고 변화와 머무르는 것 사이에서 약간 갈등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으실 것 같고 사랑은 뭔가 멋진 사람의 어떤 권위가 있고 멋진 사람의 어떤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속에서 오래된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등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소모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면서 가시면 올 하반기 운세는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해석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 자 핑크의 카드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어떤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자 여기에도 자 펜타클 6번과 컵 6번이 나왔거든요. 66이거든요. 그래서 친근한 오래된 사람들과 관련되면서 내가 선택이냐 아니면 자 선택이냐 제외를 하느냐 아니면은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을 하실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선택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제안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로 우선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금전적으로 본다면 약간 좋은 상황은 지금 아니 자 하반기에 올 상황은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두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흘러가서는 좀 더 결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자, 태양과 매지션의 변화이기 때문에 밝고 전문가적인 어떤 변화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픔도 있고 그 다음 매임도 있고 이런 게 보이시네요. 그래서 연애는 묶여 있음, 매여 있음, 중독돼 있음 이러므로 해서 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네요. 그래서 연애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것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행운에서 굳이 영역을 선택해 본다면 직업적인 영역에서 매우 큰 행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결과물이 하반기에 이르러서 나실 것 같아서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과 변화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새로운 시작과 이동과 여행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행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은 지금 상태는 약간 예전 것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투자하지?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하반기로 흘러갈수록 훨씬 더 하반기 저 뒤로 흘러갈수록 훨씬 더 긍정적일 것 같고요. 직업의 영역에서 매우 행운입니다. 그 다음에 연애는 너무 구속된, 매여있는 이런 걸로 상처. 자, 그래서 새로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새로운 시작과 여행이 우리들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에게 매우 행운적인 요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거 해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을 여러분 해석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은 하얀 돌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고 거기에다가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나오네요. 그래서 끝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거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좀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운세는 첫 번째 금전적인 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쩌면 매우 지금까지 받아왔던 스트레스와 일의 어떤 부분이 결론을 내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큰 재앙과 그리고 그리고 소소한 감정의 만족까지 아주 좋은 어떤 금전운을 하반기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좀 시끄럽네요. 자, 시끄러워서 팀원들이나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어떤 운세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킹 펜타클은 긍정적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자신의 어떤 재량이 들어가야 직업적으로 빛나는 분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 성취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은 시끄럽지만 어떻게 한다? 성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연애적인 측면은 아픈 만큼 뭔가 아픈 만큼 변화가 있는 만큼 좋은 결론을 이룬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연애에는 주도권을 누군가 마감하고 이동해 가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고요. 거기에 감정의 만족이니 나중에는 화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세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상황이 뭔가 연애적인 상황은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변화가 오면서 어떤 긍정적인 결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재회하거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연애적인 측면.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조언은 지금은 구름이지만 나중에는 어여쁜 달이 될 것이다. 둥근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뭔가 이 말과 일력하죠. 지금은 구름이지만 나중에는 달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달은 셀럽입니다. 남들에게 어여삐 보이는 것,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우러나오는 것.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우 은은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빛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3번 계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번호 해석할게요. 자, 네 번째 돌입니다. 자, 네 번째 분들의 지금의 상황은 뭔가 무섭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에 자, 컵 5번에 여자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컵 5번의 모습이어서 지금 굉장히 뭔가 빠르게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거기에다 어느 정도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거기에 하반기에 직업적인 운세는 뭔가 빠르게 노력하라. 자, 그리고 이동 변화가 있을 거다. 이동 변화. 그 다음에 정의로워라. 저스티스 정의거든요. 그러면 이동 변화가 오면서 자, 그래서 거취의 변경, 이동, 부서 이동,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처음인 것처럼 새로운 것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다가 자, 저스티스, 그러면 정의로워라, 정당하여라. 자, 거기에다가 조금 계산적으로 임하라 까지 해서 금전운에 해당이 되게 되죠. 자, 금전운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다스려야 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약간 멈춤 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트렝스 카드가 뜨기 때문에 여성이 사자를 감당하는 카드라서 어떻다? 여성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거고 펜타클 7번은 뭔가 또 다른 어떤 일이나 투자를 생각하는데 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식스 펜타클이네요. 자 그러면 식스 펜타클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동시에 맞는데 아까 해석과 같은데 거기에 어디에 어떻게 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자 말을 엮으면 자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어느 부분을 더 치중해서 할 건가에 대한 고민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사랑은 누군가의 제안이 있고요. 자 거기에 컵나이트거든요. 그러면 제안과 자 밝은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입니다. 그래서 밝음의 남성의 어떤 밝음과 그리고 사랑 감정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므로 밝은 연애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둡거나 헤어지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거기에 문서 계약 그리고 책으로 하는 것 서면으로 하는 것 이런 일이 있고요. 거기에 열쇠가 있다. 자 모든 것을 여는 열쇠. 그래서 하반기에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모든 것을 열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네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족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뭐다. 지금은 천천히 가고 마음이 좀 상하고 이럴 수 있는데 금전적인 영역에서는 열심히 하라, 노력하라, 거기다가 계산을 철저히 하라.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네가 감당할 만큼 거기에다가 선택적으로 투자하라.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밝고 긍정적이니 걱정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문서적인 것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중요한 일이니 열심히 매진하라 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카드의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열어서 자 첫 번째 지금 상태는 새로운 시작에 있으시고 그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죠. 그래서 완즈 이게 큰 막대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의 계획은 긍정적인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거기에 내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의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는 지금 이번 하반기에는 사실은 고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부족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자 5번을 선택하신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하반기에 금전운은 아예 긍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조금 아끼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시는 것이 긍정적이실 것 같다. 그래서 능력하지 못한 어떤 금전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는 자,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 안에 컵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가 봅니다. 근데 감정적인 만족이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되 다양한 생각을 생각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면에서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실행이나 행동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제가 볼 때는 이 카드는 변화가 없다는 카드입니다. 자, 행맨 카드이기 때문에 남성은 대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유지를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과 갈등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성분들이 이 남성의 진실성에 대해서 어쩌면 의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행맨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남성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애 상황은 변함이 없다, 헤어지지 못한다, 그대로 간다, 하지만 어떻다, 갈등은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남성의 영향력이 나오게 되고요. 남성의 영향력 조언으로 보면 분명히 남자의 어떤 영향력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 사람의 영향력이 나오게 되고요. 좋은 카드는 같이 해서 새 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는 두리가 있죠. 자, 이 카드는 마음이 틀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남자가 나오고 마음이 틀린다라고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그와 나의 마음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애정운에서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새 카드가 나왔으므로 약간 마음을 의심하거나 시끄럽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되기는 합니다. 좋은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말을 믿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조언은 SNS나 메일이나 문자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답하시다면 가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기보다는 SNS로 해서 한번 어떤 나의 상황이나 마음을 전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돌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실은 사랑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약간은 좀 생각이 좀 많은 카드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지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변화를 주라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반기에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상반기에 선택을 하셨다면 더욱더 그대로 하시고요. 다른 변화는 주지 마시고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남자에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방법은 약간 사람을 대면하기보다는 SNS로 꾸준하게 뭔가 활동 뭐 이런 것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5개의 피거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2023년 하반기 올 변화와 행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